안녕하세요. 본부에서 근무하는 교훈 옥사장태일랑 송수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천지 공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천지 공사 오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단군세기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네요. 위국지도가 막선어 사기하고 막급어 사학은 하야오. 사학이 불명즉 사기가 부진하고 사기가 부진즉 국분이 요요 정법이 기으니라. 개 사학 집업이 가폄 자폄하고 가포 자포하야 형량 인물하고 논진 시상하니 막비 표준 만세 자야라. 네, 나라를 다스리는 도가 선비의 기계보다 먼저인 것은 없고 사학보다 더 급한 것이 없으면 무슨 까닭인가? 사학이 분명한, 분명하지 않은즉 선비의 기계를 진작 시킬 수 없고 선비의 기계가 진작되지 않은즉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라의 바른 법이 갈라지기 때문이니라 대저 사학의 정법이 폄하할 것은 깎아내리고 길일 것은 칭찬하여 인물을 저울질하여 평가하고 시대의 상황을 논하여 진단하는 것이니 만세의 표준이 아님이 없다 그런 말이지요. 전 여기서 선비의 기계 대신에 태율랑을 넣고 사학 대신에 오늘 공부할 천지공사를 한번 넣어봤으면. 해서 어제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가 태울랑의 기계보다 앞선 것이 없고 천지공사 공부보다 급한 것이 없으면 무슨 까닭인가 천지공사 공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태울랑의 기계를 진작시킬 수 없고 태울랑의 기계가 진작되지 않으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대개 천지공사에 행하시는 법이 과대평가된 역사는 바로잡고 과소평가된 역사 또한 바로잡아 인물을 저울질하여 제대로 평가하고 시대의 모습을 논하여 바르게 진단한 것이니 만세의 표준이 아님이 없다. 저는 이렇게 한번 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공부하는 천지공사를 좀더 심도 깊게 하셔서 태울랑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천지공사는 한 다섯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진리책에 나와 있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한 건데요. 첫 번째, 천지공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천지공사를 왜 상대님께서 오셔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성? 그리고 세 번째는 천지공사의 집행방식입니다. 이것은 천지공사의 정신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네 번째가 천지공사의 바탕이 되는 통치사령탑. 조화정부와 지원통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기판 세운 공사 살펴볼텐데요. 자, 천지공사란 무엇인가? 많이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 물셀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상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이 땅에서 집행하신 삼계 대권의 구원의 법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교재로 가지고 있는 다이제스 책에는 인간과 신명을 동시에 구원하는 우주 통치자의 도법이라고 천지공사를 정해놓으셨어요. 병든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상생의 새 생명을 아, 질서를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요. 만약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상대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천지공사를 보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19세기 후반의 상황을 고려해보건데 아마 우리민족은 남미나 아메리카 인디언이나 흑인들처럼 우리민족이 아마 멸절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 60,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혼혈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뿌리도 잃어버리고 어, 자신의 잃어버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또는 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졌던 원자폭탄처럼 이 세상이 몇 번이나 터져, 터져버렸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실, 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주의 인과율과 목적률이 이미 상대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목적률과 인과율이 합일된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천지공사를 왜 보셨을까? 왜 창, 상대님께서는 천지공사를 보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진리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자연과 문명의 상극성이 극에 이른대라고 진단을 해줬는데요. 다 같이 이 개벽 다이제스트 책 가지고 계시죠? 185쪽을 한번 다 같이 보실래요? 185쪽 중간에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메치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 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예, 여기서 원과 한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밑에 보면은 원과 한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 중에 특수한 큰 원한을 가진 사람들 나오는데요. 남의 음해로 죽은 사람들. 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어머니 뱃 속에서 갈갈이 찢겨져서 불, 신명마저 불구가 된 낙태아의 원한들, 그리고 전쟁에 끌려나가 죽은 수탄 원혼들과 여성들의 원한이 가장 크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낙태아의 원한 같은 경우는 원한의 대상이 부모님이 되기 때문에 어디 풀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폭약에 화해서 자기 자신도 터지면서 폭약과 같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이 원한이 이 세상을 폭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대님께서는 바로 이때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인류의 시점을 진단을 해 줬는데요 영성을 상실하고 도의 근원이 단절된 이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 영성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사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잃어버리면 수액이 이렇게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가지로 뻗어나가는데 뿌리를 잃어버리면 나무로서는 죽음밖에 없겠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뿌리인 조상님들 지금은 제사도 안, 안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조상님과 끊임없이 교류를 가지고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조상님을 모르고 모시지 않고 그러면 조상님도 돌보지 않으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는 영성도 상실되고 뿌리도 잃어버린 이 시점에 상제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주적 차원에서는 통일되어 들어가는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로 간략하게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상제님께서 보신 이 천지공사는 어떠한 정신으로 어, 보시게 되셨을까요? 궁금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세 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법을 합하여 쓰심. 예전에는 판이 작고 일이 간단해서 한 가지만 따로 쓸지라도 능이 난국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함으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능이 혼란을 바로, 바로잡을 수 없다라고 상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성숙의 관왕도수에 대해서 다음 성구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술수는 내가 쓰기 위하여 내놓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공사의 선천문화의 정수가 모두 녹아들어서 후천문화를 재창조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 두 번째 성구에서 관왕도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 좀 많이 궁금해 가지고 처음엔 잘 몰랐었어요. 관왕도수라고 하는 것은 12포태법 어, 중에 나오는 단계입니다. 12포태법은 우리 12지지에서 나오는데요. 12지지의 단계를 인간의 생로병사 단계로 이화시켜서 한 것이 12포태법입니다. 12지지는 다 아시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수레. 네, 12가지 동물을 배속시켜 놓은 건데요. 관왕은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쇠병, 사장 이 12단계를 인간의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단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관왕이라고 하는 것은 갓관자에 왕성할 왕자를 써 가지고 관왕 단계라고 합니다. 인간이 한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왕성한 생활을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때가 바로 관왕 시대입니다. 나이로 치면 3 40, 3 40대가 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이 관왕도수는 유불선을 통합해서 후천의 성숙한 통일문명을 내는 그러한 도수라고 상제님께서 박아놓으신 것입니다. 또 사부님께서 증산도는 선천 종교의 진수뿐 아니라 과학 철학을 비롯한 동서 인류문화를 원시 반분시켜 통일하는 후천의 무극대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나의 도는 사불비불이오 사선비선이오 사유비윤이라 모든 기운을 쏙 뽑아서 선에 붙여놓았다. 상디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불도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불도가 아니고 선도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선이 아니오 육아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유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운을 뽑아서 선에 붙여놓았다 하셨는데 여기서 선은 무극대도의 태일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울랑님들이 이루어내야 할 바로 그 선이지요. 자 그러면 우주 원리에 맞추어서 공사를 보셨습니다. 이 신사의 법칙은 어제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상제님께서도 우주 절대자이시지만 상제님 뜻대로 공사를 보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입법이 있기 때문에 입법에 맞추어서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시고 그 입법에 따라서 신도에서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그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상제님께서 성구 말씀 두 가지 중에 밑에 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에서 위에야 날이 닥치고 시간이 되어야 날이 닥치느니라 아무리 배고파도 풋 나락은 못 먹는 법이니라. 아기가 열 달을 별러서 나오는 것과 같이 때가 되어야 천지 개벽이 되느니라. 예. 혹자는 상제님께서 우주 절대자신데 개벽이 오게 할 수도 있고 못 오게 할 수도 있고 또 미룰 수도 있고 또 오셨을 당시에 여러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은 건지고 못된 사람들은 죽게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셨지 않나. 그런 질문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 우주공사를 보신 정신에 의하면 이법을 바탕으로 보셨습니다. 상제님도 곧그 때가 되어야 오시고 그 때가 되어야 개벽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제님께서 오신 다음에 천지공사 보신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도생분들이 이를 이루어내야 되는 역사 속에 펼쳐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이신사 법칙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명과 말씀으로 집행을 하셨습니다. 천명과 말씀은 같은 말이지요.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라. 상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천지의 주권자이신 상제님의 말씀은 생명과 진리의 근원입니다. 자연과 인간과 신도에 내려지는 천명입니다. 아까도 사부님께서 심수응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음이 가면 신명이 따라간다. 마음이 가면 신명이 따라간다. 마음이 온 우주를 불러들이는 중심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러면 내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고, 상대님도 그 마음에서 천지공사가 벌어졌는데, 저는 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들의 마음은 아직... 왔다갔다하는 일심의 경지가 아니지요. 상제님께서는 우주의 진리이시고 우주의 도덕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일심의 경계에서 천지공사를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부절과 같이 합해서 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제님처럼 될수 있어요. 일심만 가지면 우리도 상제님처럼 천지공사와 같은 그러한 법술 어, 조화 권능을 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천의 태율선의 시간대가 되면 전 우주, 우주의 아, 인류들이 다 그런 어떤 상제님의 신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통치 사령탑 조화정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조화주 하느님으로서 대우주 일가 지상 성경을 여시기 위해 신명 조화정부를 세우셨다. 다음은 이 천상 천상 조화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신과 망고역신, 망고원신, 동서문명신, 동서지방신, 각성의 설령신들이 천상조화정부에 포진을 하고 계십니다. 상제님께서 이분들을 천상조화정부에 임명하실 때 기준은 인류에게 얼마나 공덕을 많이 끼쳤느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후천으로 넘어간다면 후천에서도 어떤 자리를 맡고 또 공덕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그것은 아마 선천에서는 인류에게 얼마나 공덕을 많이 끼쳤느냐가 되었다면 후천에서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살렸느냐가 바로 공덕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 나라의 대통령도 먼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처음에 내각을 구성합니다. 상제님께서도 천지공사로서 조화정부를 만드셨는데요. 자연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천지 망양신, 일월 조황신, 칠성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짜리를 주제하는 그 신인데요. 망양신은 천상깨비와 어, 땅개비에서 도깨비라고 하는, 하기도 합니다. 근데 도깨비는 적은 의미의 망량이고요 천지를 주재하는 망량신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월 조왕신은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좀 계시는데요. 부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부엌에서는 주로 불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화신이 조왕신을 맡게 되고 있습니다. 조왕대신이라고도 하고 부두막신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중간쯤 가면 동서 문명신이 나옵니다. 문명신은 인류 문명을 창조, 발전, 개화시킨 성, 성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도통신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든 돌을 깊이 닦으면 돌을 통하게 되죠. 그런 도통신을 거느리는 또 거느리 통자를 쓰는 도통신도 있고요. 지방신. 한국은 지방신이 우리 사, 국조 삼신입니다. 환웅, 환인, 환웅, 단군 성조가 되시겠죠. 근데 유대인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야회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은 누구입니까? 반고가한, 일본은 천조대신, 북게르마는 오딘 이렇게 지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수호성신이고요. 이분들이 민족의 수호성신은 될지언정 우주의 절대자 하느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와를 하느님으로 모시는 것도 있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성의 설령신들이 있습니다 이벼, 이번에 개벽기에 살아남는 것은 설령디, 선, 어, 설령들의 음덕으로 살아남는다 상대님께서는 조상이 너의 하느님이다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다면 먼저 조상에게 빌고 그 조상이 나에게 와서 빌어야 그 뜻을 이루어, 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지는 망량이 주장하고 일월은 조항이 주장하고 저, 성신은 칠성이 주장하는 이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자, 망고 원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망고 원신은 아까 원과 하늘 맺고 죽은 사람들이 원신이 된다고 했지요. 근데 원신의 주벽신이 단주입니다. 여러분, 단주에 대해서 아세요? 저는 증산도 만나기 전에 단주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단주를 밝혀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원의 근원이 원한의 근원이 되는 뿌리 되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다 같이 한번 개벽 다이제스트 20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 부분 요순 시대 나오죠. 거기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순 시대에 단주가 세상을 다스렸다면 시골 구석구석까지 바른 다스림과 교화가 두루 미치고 오랑캐 이름도 없어지며 말리가 지척같이 되어 천하가 한 집안이 되었을 것이니 요하순의 도는 오히려 좁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먼저 단주의 깊은 원한을 풀어주어야 그 뒤로 쌓여 내려온 망고의 원한이 다 매듭 풀리듯 하느니라. 예, 고 밑에 줄 보니까 단주는 본래 동서방족이 서로 화합하는 대동세계를 주장한 평화주의자였다.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죠. 단주는 누구냐면 요임금의 아들입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우리가 성인지치를 행한 분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순 시절이 성인 정치의 어, 실제로, 부합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을까요? 상제님께서는 아니라고 해주셨거든요. 4편 30장을 보면, 순은 천하의 대부료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는 천하를 무력으로 쳐서 얻었고, 형벌은 순으로부터 나왔다. 요의 아들 단주가 불초하였다는 말이 반만년이나 내려오니, 요의 원, 아, 망고의 원한 가운데 단주의 원한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만일, 단주가 정말 불초하였다면 신하들이 그를 개명하다고 청거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가 열려있고 성품과 식견이 밝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역사에서 말하는 단주는 불초하고, 불초에서 아버지로부터 어 바둑판을 전수받아서 외곽으로 쫓겨나서 평생 마음공부만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상대님께서 밝혀 주신 겁니다. 근데 단주의 원한 중에서 원한이 가장 크고 가장 시원되는 원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까 책에도 나왔듯이 동서방족을 통합해서 대동세계를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단주입니다. 그런데 그 단주를 아버지 인 요인금은 불철하다고 하고 어, 쫓아버렸죠. 그 이유는 아버지 요의 정치 이념과 단주의 정치 이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 단주는 대동세계를 꿈꿨지만 요인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요는 순임 동의족인 순을 자기의 후계자로 내세워서 왕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요 단주의 원안에서 동서방. 어, 동서방 동 동방 당군조선 왕조와 서방 중화 정권과의 갈등이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9천년 원한 역사의 중심핵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순임금은 또 어떻습니까? 순임은 순임금은 정말 성인의 도를 펼친 임금일까요? 순임금은 동이족의 동이족의 인물로서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는 당군조정의 중신이었습니다. 지금의 농림부 장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아들 순이 당군 조정에서 벼슬을 하지 않고 요의 밑에 가서 벼슬을 하고자 하니 아버지와 아들이 그 화목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주의 원안 속에는 동서방족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철륜을 파괴한 그런 원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 그것 때문에 역사의 동부가 역사의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지는 그것 때문에 바로 상제님께서 단주의 원한을 가장 근원되는 어, 것이라고 풀이해 주신 거죠. 또 이제 망고의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당뇨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끓으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망고 원신을 알아봤는데요. 망고 역신도 있었죠. 망고 역신의 주벽신은 바로 전명숙 대장군입니다. 상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명숙은 진실로 망고 명장이라 백이 한사로 일어나 능히 천하를 움직였느니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학 혁명이 1894년에 일어났죠. 세 번의 동학 혁명 동안 아 어,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천상 신명들이 크게 동했다라고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60만 동학 농민 혁명군이 당시 다시 개벽과 무극 대도 후천 세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동학은 주제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시대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동학 혁명 외에도 혁명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선천 역사 속에서요.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어, 그다음에 중국의 진해 혁명,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4.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 변혁의 시발점이 되는 혁명이 바로 동학 혁명이라고 상제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음은 지기를 타고 펼쳐지는 인류 역사입니다. 상제님께서 오선위기로 천하의 시비를 끌으며 호승예불로 천하의 안전판을 짓고 군신봉조로 천하의 임금을 내며 선녀직금으로 천하 창생에게 비단옷을 입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인류 역사에서 역사의 지기 직위 중에서 지기가 최종적으로 맺히는 곳이 전라도의 네 가지 있는 사명당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오선위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오선위기라는 것은 다섯 신선이 바둑 두는 형국의 혈이라는 것입니다. 이 혈로 인해서 전 세상에 시시비비를 다 끓는다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호승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늙은 중이 예불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형국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무한 승달산에 있는 땅인데요. 이것으로 천하의 안전판을 짓는다. 우리가 이 호승 예불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것은 불가의 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법 닦는 거요. 그래서 안진판을 짓는다는 것은 후천의 세상도 역시 신법으로서 밑자리가 된다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신봉조라는 것은 뭘까요? 신하들이 왕명을 받드는 그러한 형국의 땅입니다. 테인 베레밭에 있는데요. 이거는 육아의 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임금을 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금이라는 것은 사람인자에 금 금금자를 씁니다. 즉 금사락기 인간을 낸다는 말씀이거든요. 후천에 인재를 낸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녀 직금으로 천하 창생에게 비단 옷을 입힌다. 말 그대로 선녀들이 직조하는, 배를, 비단을 짜고 있는 형국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비단 옷만이 아니고, 이거는 후천 문화의 선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조화로운 문명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인명과 기운을 취해 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가활만인지지라는 그런 것은 가히만인을 살릴 만한 곳이다. 만인합렬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기뻐한다. 뭐 이런 한자의 뜻을 취해서 합렬과 불가지에서 많은 공사를 보셨지요. 그리고 이름도 역시 차경석 성도님이 처음부터 이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고 도명을 내려주신 겁니다. 차윤홍이라는 이름에서 이 이름으로 바꿨고요. 이치복 성도님은 화자를 복자로, 그 다음에 안내성 성도님은 착할 선에서 성자로, 이룰 성자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경자 가진 사람의 기운을 뽑았어야 할지라 해서 신경수, 김경학, 신경원 성도님을 큰 공사에 붙여서 쓰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개벽공사, 세운공사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때 동양으로 밀어 닥친 제국주의의 물결에서 상제님께서는 동양의 형세가 누랑과 같이 위급함으로 내가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9세기 후반, 1871년 상제님께서 오실 그 당시에 이 조선은 또 동양은 어떠한 형국으로 어 펼쳐져 있었을까요? 한번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당시에, 서구, 백인들이, 동양과, 흑인들, 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이 영화를 보면 전체 다 보면, 더실감하시는데요 어, 동물처럼 취급했습니다그매매도하고그 다음에, 사육도하고. 그때 당시, 서구, 제국, 주의자들이, 동양을 침범할 때,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보, 동학혁명이 혁명이 일어났던 시간 때였습니다. 60만 동학혁명군이 개벽과 무극대도를 부르짖었고 그 뒤에 그것을 이어받아서 보청교가 600만 보청교가 천상에 이제 자리 잡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도 내내 하고 난 것이 동학이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제님께서 말한 말씀하신 동학은 참동학을 말씀하신 거겠지요. 자, 오선 위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삼변 성도로서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판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애기판은 먼저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애기판의 전초전이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었습니다. 1904년에서 5년, ]까지 1년간 벌어졌던 전쟁인데요 전세계 어느 누구도 일본이 이기라고 이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러시아를,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무찌르고 일본이 이김으로 해서 일본이 동, 동양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마침과 동시에 국제연맹이 탄생하는데요 이것은 세운공사의 목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세운 공사 상진 님께서 보신 세운 공사의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19세기 당시에 동양과 서양이 판이 너무나 어긋나서 동양은 너무나 이게 쇠국으로 해서 문물을 모르고 서양은 너무나 부강한 그러한 시간이라서 전쟁을 세 번을 부침으로 해서 판을 고르게 하는 역할을 세운 공사를 세운 공사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동양의 많은 나라들이 서양 세력의 폭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과학통신 어, 교통수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동양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약소국을 건지려면 서양 열강 사이에 싸움을 일으켜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아까 1914년부터 18년까지 어, 애기판 상시름이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유럽 발칸반도에서 시작했죠. 5년 동안 서유럽에서 서유럽, 어, 어, 전쟁을 하는 동안 동양에서 유러, 서양 백인 세력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 자리를 일본이 메꾸게 되는데요. 애기판 시름은 어, 병으로서 끝나게 됩니다. 상제님 말씀처럼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는이라 이런 말씀처럼 1918년 돌았던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전쟁이 끝맞게 되는데요.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전 전쟁으로 죽은 인원이 1,500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 배에 달하는 인원이 병으로 죽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14만 명이 죽고 희생자의 대부분이 20에서 40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사람이 없어서 전쟁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총각판 시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과 연결이 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장차 일청 전쟁이 두번 일어나리니 첫 번째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 일어나는 싸움은 10년을 가리니 그 끝에 일본은 패하여 쫓겨 들어간다. 이런 공사를 보셨습니다. 일청 전쟁이 두번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1931년에 일어난 만주사변입니다. 이 만주사변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어,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 여파로 해서 일본도 공황을 겪게 되고 내부의 불안한 사정을 어, 종국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사실 일으켜, 일으켰던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이 이기고 나서 이 드넓은 만주대륙은 일본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주대륙에서 이제 생산되고 원자재들을 수입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은 경제를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뒤에 1936년. 일독 방공 협정을 체결하고 일본과 독일이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37년에 동양에서는 중일 전쟁 서양에서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해서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승승장구로 하다가 결국은 1941년에 미국까지 침범하게 되죠. 진주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하면서 이제 사실. 사실은 1941년 이후로는 이제 일본이 패망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패망은 1945년에 원폭 투하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유를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장광이라고 하는 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상실음 이제 우리가 어 맞이하는 것은 상실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50년 우리가 상실음을 한번 맞았죠. 남북이 직접 싸우고 미국과 일본, 소련과 중국이 어, 훈수를 두는 그러한 형국으로 상실음이 5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64년이 흘렀어요. 지금도 아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이 에, 전국 속에서도 지금 다시 전국이 굉장히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 문제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다가 최근에 또 북한의 정권이 민감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불이한 선천의 역사에 최종적으로 원한들이 터져 나오듯이 불이한 모든 것들이 지금 남쪽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역시.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군국주의로 돌아서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중재자 역을 포기하면서 다시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경제력을 발판으로 해서 전 세계 그 정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지든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도 상지 상시름은 천지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역사 전쟁 이후 신명 전쟁 이후 세계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동부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창세의 시원 문화를 복원하는 명제들이 이 상실음에 복합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도생님들은 이 상실음의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해답은 11세 도예당군 님께서 내려주신 연표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오 기사야 협일이니라. 사람은 지혜와 능력으로 위대하니 그 돈은 천지를 천지를 합해서 천지의 업을 이루는 것으로 위대하고 그 하는 일은 서로 협력하여 세계 일가를 이루는 데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협의라는 것인데요. 서로 협력해서 세가, 세계 일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협력을 하려면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죠. 서로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통정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도생님들은 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이라든가 지성 이런 것들에 같이 동참을 하셔서 몸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까지 동참하셔가지고 같이 움직임으로 해서 태울랑의 어떤 길을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늘 여기 오신 도생분들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본부에서 일어나는 이제 증대 교기라든가 모든 부분에 동참을 하셔서 더큰 태울랑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을 마치겠습니다.